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건조 도토리묵으로 볶음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도토리묵을 이렇게 말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기존 도토리묵하고는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거의 약간 떡볶이 같은 느낌의 쫄깃쫄깃한 맛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묵이고 칼로리도 거의 없고 떡볶이가 드시고 싶을 때 하시면 좋은 다이어트 음식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는 재료도 그렇게 칼로리 높은 건 없어서 되게 괜찮은 그런 다이어트 음식, 그리고 별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한번 사두시면 거의 1년 이상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100g을 쓰고요. 이거를 지금 그냥은 먹을 수가 없어요. 되게 딱딱해요. 되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불려서 드셔야 되는데 얘는 잡채랑 다르게 불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거의 한 3시간, 4시간 불리셔야 되거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불려 볼게요. 큰 대접에 넣어주시고 물을 거의 가득 차게 넣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거의 잠기게 하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돼요. 일단 저는 100g 기준으로 4분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4분을 하신 다음에 꺼내서 상태를 보시면 돼요. 일단은 4분을 먼저 돌려 볼게요. 자, 이제 묵이 돌아가는 와중에 나머지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우를 쓸 거예요. 근데 뭐 새우가 있으시면 쓰시는 거고요, 없으시면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 냉장고 뒤져 가지고 뭐 햄 쪼가리 남은 거, 뭐 오뎅 같은 거 남은 거, 뭔가 아니면 오징어 같은 거 남은 거, 뭐 냉동된 것들 되게 많잖아요. 가끔 냉동 어머니들 냉장고 뒤져보면 갑오징어 냉동된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거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새우 구매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 2630이라고 써 있는 거는 1파운드에 새우가 26마리에서 30마리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트에 가시면 보통 2630이 아니라 뭐 3040 아니면 5060 뭐 6070 뭐 이런 걸 팔거든요. 그러면은 새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여러 개가 점점 사이가 줄어들겠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은 걸수록 좋아요. 오늘 새우는 한 200g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엔 쪽파, 그리고 요거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요거 느타리는 아니고 정확히는 뭐 참타리인가 마타리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요런 류 볶음에 아주 괜찮습니다. 표고 같은 거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속도 안 익으면서 겉이 까맣게 타면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향은 되게 좋고 비싼 식재료인데 손질하기가, 그리고 요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싸고 손질하기 쉽고 잘 안 태울 수 있는 요 느타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찢어주시면 돼요. 쪽파는 아까 묵 사이즈랑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약간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너무 잘게 자르시면은 숨이 확 죽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씹히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깐쪽파 사시면은 따로 흙 안 쓰셔도 되시는 거 아시죠? 흙쪽파는 이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고, 저는 손질하는 시간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자, 전자레인지 4분 돌렸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좀 딱딱해요. 이게 구매하신 묵의 사이즈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드셨을 때 약간 떡볶이 떡처럼 이렇게 쫄깃쫄깃할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돼요. 저는 한 2분 더 돌릴게요. 자, 얘는 7분을 돌린 아이입니다. 먹을까요? 쫄깃쫄깃하죠? 이렇게 하면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제 요리를 할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 우린물 둘, 6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묵 불린 거, 새우, 쪽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뚜껑 닫으시고 제일 센 불로 5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념에 들어간 애들은 간장, 올리고당, 굴소스, 들기름,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이렇게 다섯 가지. 뭐 하나가 빠져도 되겠는데 다진 마늘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5분이 지나서 열어보시면 물이 지금 밑에 좀 많이 생겼어요. 이게 좀 증발되게 놔두셔야 돼요. 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요거는 뚜껑을 이제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양념을 만들고 두면 거의 타이밍이 맞을 겁니다. 간장 2개, 그 다음에 올리고당 하나, 굴소스 하나, 들기름도 하나. 참기름 쓰셔도 돼요. 들기름 없으시면.
다진 마늘은 작은 걸로 하나. 조금 맵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아까 많았던 수분이 증발이 돼서 거의 다 없어졌죠? 묵 다 익었고, 버섯 다 익었고, 새우 다 익었고, 쪽파도 다 익었습니다. 여기다가 구워줄게요. 이렇게 볶으셔서 약간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살짝 졸이시면 돼요. 한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소스가 없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담아 볼게요. 볶음 요리엔 뭐죠? 깨.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궁중 떡볶이 같은데? 확실히 다진 마늘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그 작은 한 큰술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넣으시면 음식이 조금 너무 마늘 향이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 들어간 재료에 향이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마늘 향이 되게 많이 나서 마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다진 마늘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식감은 완전히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묵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은 이 아까 묵 재료를 떡볶이 떡으로만 바꿔서 해주셔도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떡볶음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새우 사용하셔도 되지만 다른 남은 재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맛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